전방은 별로 다 좋지 않은 것 같아. 뭐지 뭐야? 텅스탄? 텅스탄이랑 강철? 근데 28개 갖고 뭐 누구 코에 붙여? 인도가 좀 쓸만하네. 텅스탄 128개. 이거 니켈, 아 크롬이랑 텅스탄이랑. 남 아프리카 공화국은 뭐야? 다이아몬드? 크롬? 남 아프리카 원래 다이아몬드 놔야 되는데? 남 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이씨, 이걸 DLC라고, 씨. 패키지를 팔아가지고 쏘갔어. 좋지도 않은 거. 자, 이거, 미국이나 어떻게. 오늘 미국이나 한번 싸워보고. 예, 어떻게 해봅시다. 미국이랑 싸움이 되겠어, 이거? 추측도 망했는데? 되겠냐고, 이게. 야, 이 교환비가 똑같아. 말도 안 되잖아. 스페인이 이거 거의 9만 9천인데, 10만인데, 이게 원래는 스페인 공화국이 아니고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차이도 의외로 크다. 예. 공화국이 적게 들어간 것도 의외로 큰데. 영전차. 금방 만들어요. 경전차 매일 두 대씩. 보면 장비 매일 25개씩. 잠수함. 30척 다시 모았어. 불그레 유지로 모았어, 30척을. 내가 하나 바라는 거는, 셀라스토프리 함락됐대요. 하나 먹었네, 그래도. 항공 우세 공격? 다 안 되지? 항공 우세 공격 방어? 항공 우세 공격? 우리는 방어하면서 드랍을 노립시다. 요새를 좀 깔아놨으니까. 어우, 저 멕시코 핵을 개발하고 있네. 이놈의 자식들. 롱런치 아스날. 퀘벡 강제진용, 아, 그날이 온다면 되는구나. 아, 50기생 공장도 됐어요. 요거하고 저거 하면 되겠네. 됐어. 퀘벡 강제진용 한 다음에 인력을 모든 성인 복무로, 아니면 최후의 한 명까지로 하면 되고. 독일아. 밀린다. 빨간색이야. 온통 빨간색이야. 근데 많이 갔는데? 슬금슬금? 인력이 있나, 이 정도에?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에트보다. 근데 100개 사단 정도, 400개 사단 있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여기 BC가 여긴 스페인을 거의 다 밀었고. 이게 반전해서 도와주러 간다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소비에트가 전부잖아. 이게 전부, 400사단이 전부인데, 그나마 이제 남은 일본은 뭐 필요 없으니까 됐고. 아, 일본은 어떻게 되고 있나 볼까? 일본은 소비에트 뒤를 치고 있나? 아, 역시 일본은 갇혀서 사육당하고 있네요. 전혀 도움이 안 돼. 중국도 아직도 못 밀었어요. 이게 이번 버전 와가지고 중국이 못 밀더라고, 일본이. 망했지. 일본이 이거 해줘야 되는데, 2차 대전 7자 역사에서도. 응? 일본 놈들이 아주 하는 게 없어. 전혀 뭐, 예. 망했다. 7개. 터키가 들어갔다고 그랬나, 지금? BC한테도 렌트 받아야 되지 않을까?
글씨. 남는 거 없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남는 거 좀 주세요. 또 터키?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구걸 해야 되다니, 대단히. 헝가리. 잠깐만. 터키, 터키. 아, 터키는 아니네. 어? 터키 됐는데? 요청. 요청 되는데? 추측국 들어와가지고 되네. 비동민주의지만 추측국이네요. 터키한테. 아, 구걸, 구걸 하자. 구걸 해야 돼. 됐어. 짬뽕, 짬뽕 무기. 짬뽕 무기. 우리 생산된 애들 무기 좀 잠깐 보실까요? 네, 아 독일제가 그래도 많이 있네요. 독일제가 짱이지. 독일제가 최고지. 역시 무기는 독일제야. 얘도 상륙하다가 아직 안 온다. 상륙하려다가 이제 안 오네. 터키 동네. 네, 우리가 뭐 잘 이겼나 봐요. 미국만 잘 이기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좀 미국한테 주고 좌측을 주고 이걸 뚫자. 워싱턴까지. 여기 어찌 보급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병력이 상할 거야.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우리는 밑으로 가면 돼. 뼈를 주고, 아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와, 원래 늦게까지 안 하는데 하츠 오브 아이언만 하면 늦게까지 하더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캐나다 재미없긴 재미없다. 캐나다가 하는 게 없어. 진짜로 하는 게 없어서 심심해. 산업분산. 1942년까지 놀았어요 지금. 연구 시간 없고. 아, 좌측 공장이 많아요? 네, 버리고 갑니다. 다 버릴 겁니다. 그래, 업적을 깨자. 차라리. 세 개. 아직 병력 많아. 병력 많아. 병력 많습니다. 요 정도까지 커버가 되죠.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커버하려면, 커버 치려면, 아, 근데 캐나다는 이렇게 땅이 넓은데 공장이 이거밖에 없다고? 너무하다 진짜. 캐나다가 진짜 이렇게 못 살았어? 캐나다가 완전 그지인데? 완전 그지인데요? 뭐한 거야? 하긴 내가 독일을 할 때도 딴 나라를 할 때도 캐나다는 먹기가 되게 쉬워요. 캐나다가 아무것도 없어. 허 발판이야. 여기를 이제 전선을 때우려면 이런 군단이 24개 사단으로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개 있어야 되는데. 하, 이걸 어떻게 다섯 개를 만드냐. 네, 알아서 공격합니다. 전선 꺼주고 공격 명령만 지어주면 돼요. 공격 명령만 해주면, 가령 이런 식으로 공격 명령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꼭, 이 명령 안 하고 내가 수동으로 컨트롤 할 수도 있어요. 캐나다가 그래서 이민 가기 좋은가 봐. 아무것도 없어서. 아, 나는 캐나다 이민 가고 싶던데. 요즘 한국 하는 거 보면. 한국 하는 거 보면. 캐나다가 이렇게 살고 좋다면서 세금도 안 내고. 별로 안 내고 세금도. 근데 캐나다 가면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지. 그날이 온다면 됐고. 뭔지 모르겠지만. 방위 연구승에서 연구술 하나 더 추가. 됐다. 이제 우리가 시작이야. 이제 우리가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게임 시작한지 2시간 40분이 됐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강국이 됩니다. 아, 이 국민들 이끌어 나가기엔 너무 힘들다. 알아서 따라오면 좋은데. 격려를 해줘야 되니까 일일이. 아니야, 이게 9개니까 이 정도니까 24개 사단이면은 한 4개면 되겠다. 3개면 되겠다, 3개면.
아, 사우디로 가면 에어컨 입사 시간에도 무료예요? 와, 좋은데? 너무 더운데 너무 덥잖아 평소에. 자, 됐어. 충족됐어. 그러면 이거 무기 그만 뽑고 전차를 뽑아. 전차 한 개 완성. 15개 공장에서 뺑뺑 돌려라. 매일 세대 생산. 근데 효율이 또 올라가니까 이게 또 나중 가면은 많이 생산돼요. 10대씩. 됐어. 이거 하나 더 늘려도 되겠는데? 하나만 더 늘리자.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공장도 11. 15분의 11. 됐어요. 제공권. 요격기 적기 포장. 아니야. 지상 지원. 지상 지원 가고. 우리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어, 전차 하나 나왔고. 땡큐. 감사. 전차 나왔고. 전차를 추가하고. 좀 더 늘려볼까? 요 정도까지 되겠는데? 이렇게. 그래도 많이 뽑았다. 인내를 이용해서. 인내도 하고, 여러분이, 많이 구걸해가지고, 네. BC 플러스 것도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 생산량보다는 구걸을 좀 많이 해서, 괜찮네요. 잘 나오네. 이제 인력만 좀 되면 되는데. 어, 다음 정치적으로 요거 바꿀 수 있어요. 퀘벡 딱 한 다음에. 지금 우선 그날이 온다면 됐으니까 광범위한 징병까지 바꿀 수 있거든요. 소비에트가 탄누트바 합병했대요. 탄누모? 탄누트바. 괜찮은 나라인데. 핵도 쓸 수 있고. 멕시코. 야, 니들은 진짜. 어? 당이 안 바뀌냐, 왜? 50%를 하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독립 안 하고 비축해서 미국이랑 싸우자고?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근데 그래도 많이 모았잖아. 많이 모았으니까 됐어. 아직 미국이 연합군에 안 들어갔어요. 어, 대여 요청도 받나? 어, 미국이 대여 줄 수 있나? 아, 안 주는구나. 괜히 좋아했네. 미국한테 받은 무기로 미국을 때리면 재밌을 텐데. 적의 무기로 적을 때리면 좋은데. 보병 장비 이제 만정 됐다. 훈련을 해도 되겠는데? 이제 슬슬 훈련을 합시다. 훈련 강국이 돼야 돼. 무기를 갈아먹어야지. 마음 놓고 훈련해라. 배터령을 만들어서 미국을 침공할 겁니다. 열심히 훈련해서. 양키놈들 약해요. 프랑스놈들보다 약합니다. 방위연구 승인. 자, 스웨덴 공화국 드디어 항복했네요. 좋습니다. 어우, 비시 프랑스가 다 먹었네. 됐다. 이게 분산되어 있었던 거거든. 저 50개, 예, 6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젠 전선이 투입되면 또 몰라. 모스크바도 컷까지 왔네. 괜찮네. 독일이 그래도 뒷심이 있네. 예전에는 한번 밀리면 쭉 밀리더니. 뒷심이 있고. 아, 일본은 여전히 하는 게 없고, 도와주는 게 없고. 요걸로, 이제 요거를 광범위한 징병으로 바꾸면 20만 명이 추가. 됐다. 되었어. 다시 되었어. 자, 방위연구 승인 됐고. 좋았어. 퀘벡 강제징용을 가자. 퀘벡 강제징용.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프랑스 놈들 나쁜 놈인데,
어 뭐야 미협증 우정이야.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왜 날 때리려고 그래. 아씨 잠깐 기다려봐. 함대 잠수함 작전. 아, 날 때리려 그래. 훈련을 열심히 하자. 양키 놈들. 그럼 어차피 상륙할 겨를이 없으니까 전선을 펼까? 전선 펴야 되겠지? 전선을. 어? 하나로 다 필 수 있네. 그래. 24개에 다 필 수 있구나. 근데 너 전선 늘어나면 그냥 쑥쑥 밀리는데? 만전했어. 전차 빨리. 아 전차가 너무하다 이게. 매일 4대인데 수요 충족이 안되는데요? 이게 좀 응집돼 있어야지 이기는데 흩어져 있으면 잘 못 이기거든요. 또 어쩔 수 없어요. 깔아놔야지. 깔아놓은 다음에 줄여야지 뭐. 아니 지금 운동하는 거 봐. 훈련하는 거 봐. 이동하다가도 막 PT 체조 하는데? PT 체조 하지. 으뜨 허쓰 으뜨. 죽어나가네. 군인들만 죽어나가네요. 아, 전차 4개밖에 못 맞네. 선봉으로 워싱턴. 우선 보스턴으로. 아, 이거. 선봉으로 보스턴. 아, 왜 날 때려. 미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캐나다를 침공하려고 그래. 파시스트 위협? 나쁜 자식들. 경험치에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쭉쭉 올라간다. 경험치. 아 이건 왜 잠수함은 왜 그게 없는 거지? 잠수함 훈련은 왜 없는 거죠? 38개. 잠수함도 해상 훈련 안 하나요? 해상 훈련 안 하나? 근데 정당하고 안 때릴 수도 있으니까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공격 안 할 수도 있어. 나한테 드랍을 할 지금 시간이 없나 보다. 그러면 해상을 내가 한 다음에 드랍하는 작전으로 해야겠어. 역시 해상을 한 다음에 전차를 드랍을 하면 돼. 경전차를. 여기 요새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공장은 얼마큼. 아 공장도 거의 다 됐네. 좋아. 카이로 함락됐대요. 오케이. 어 그래도 밀고 있습니다. 우리 추측군 애들이 슬글슬글 밀고 있어요. 이제 미나? 아 터키가 합류한 게 좀 좋다. 터키가 들어오니까 여길 쭉쭉 미네. 잠깐만. 어 근데 교환비가 너무 안 좋은데?
모스크바 코앞이고. 근데 모스크바까지 먹어봤자 소련 놈들은 항복을 안 합니다. 여기까지 먹어야 돼요. 여기까지 먹어야 됩니다. 아, 역시 렉이 사라지지 않았어. 렉은 아직도 있고.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멕시코 혁명당이 왜 안 되지? 기계 공격 됐고. 대행 공격력, 대행 공격으로 갑시다. 중앙사업 통제. 대행 공격력이고. 적이 그렇게 많진 않아. 6개, 2개, 8개, 3개. 이 정도라.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보급한 게도 있고, 그래서. 연령만 받아준다면, 시험 항복. 우리는 금일 단결당의 100%예요. 공산국가도 아니고. 쾌배 강제재정을 한 다음에 인력 소비를 하고 인력 소비로 한 다음에 이제 멕시코만 파시스트 들어오면 파시스트로 밀면은 우리가 딱 되지 않을까? 파시스트로 왜 안 들어오는 거지? 파시스트 들어와야 되는데. 헛들 좀 늘릴까? 조금만 추가하자. 좀 늘리자. 10개를 만들어서 쭉쭉 뽑자. 어차피 지금 쾌백인 어떻게 되나 보면 되니까요. 1542년이고 암호복화 아직 하고 있고, 공군교리 올리고 있고, 공군 뽑을 거 없고, 해전교리 올리고 있고, 해군 잠수함 6급 6급 잠수함. 그거보다는 이거 주정 업그레이드, 이거 드랍을 해야 되니까 드랍 업그레이드 하고. 쾌백 강제지정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이거 좀 봅시다. 여기 뭐 기갑도 있나 본데. 기갑도 있어. 오케이. 쾌백 강제지정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보자. 뭐야? 아무것도 없어?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고 돼 있는데. 자, 다음 아이디어는? 우라늄 이건 필요 없고요. 내셔널 스틸카. 민간공장 2개 추가. 이거 안 되네. 전쟁은 경제를 부흥시킨다. 이것도 안 되네요. 왜 안 되죠? 스틸카 쪽으로 해야 되나요? 네, 이거는 그럼 패스. 안 되는 거고. 이제는 육군 업을 해야겠지? 캐나다 보병 군대. 육군연대와 교대 쪽 올립시다, 이제. 이제 다 올렸고요. 건설을 더 할 수 있나요? 아, 또 있구나. 공장. 쾌백이 해낸다와. 인도 독립운동. 인도 독립운동도 있구나. 잠깐만. 이거 좀 읽어보자. 간디 형님. 인도의 독립운동은 최근 심화되었다. 네. 미합 중에서 파시즘 타도 시위가 일어나다. 자유땅 미합 중국이 자신을 전 세계의 모든 종류의 파시즘의 천적으로 간주합니다. 독일 정권의 침략으로 자유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고수하는 미합 중국이 그들을 현재 세계의 가장 큰 적이라고 했습니다. 추측 말고 저기 공산으로 가야 되었나? 잠깐만. 참가해야지 뭐 어떻게 해. 무시할 수 없잖아. 258사단이에요? 돌아버리겠네요. 잠깐만. 나 어딨어? 이렇게 전진만 할 수 있으면 진짜 사기다. 안 되겠지만. 이게 안 되지만.
해봅시다. 해봅시다. 아, 무서워. 무섭다고. 근데 막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는데. 아, 연합군에 가입했어. 이기나? 와, 뭐 높아. 너무 높아. 잠수함으로 우선은 호송. 호송을 해서 여기랑 동부연안이랑 뉴펀들랜드만 하면 되고요. 나는 상륙 준비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전차도 뚫을 수 있으면 뚫고 못 뚫으면 착륙할게요. 아, 근데 저기 멕시코가 도움이 되면 좋은데 멕시코가 왜 안 들어오지? 전혀 합쳐졌죠? 하, 잠깐만, 이거 이기고 있는데 몰라. 허프메이스터, 제발 좀 이겨라. 어, 근데 좀 괜찮은데? 공격 괜찮지 않아? 300, 어, 괜찮은데요?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뚫고 가지 말고 내가 이걸 컨트롤 하자. 컨트롤 하자, 잠깐만. 이거, 내가 이거 전략적으로 잘하면 돼, 선봉으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봉쇄해서 싸먹고, 난 그 틈을 타서 전진하면 돼.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다. 어, 이게 되겠는데? 잠깐만. 아, 뭐야, 뭐, 너 또 뭐야? 배야? 배니? 드랍이니? 어, 배가 왜 이렇게 많아? 함대가. 함대가 엄청 많은데요? 됐지, 됐지, 됐지. 오케이. 오,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왼쪽에 뭐가 많아? 아니, 아니, 이거 못 들어오고 있어. 이거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잘하면 돼. 자, 컨트롤 잘하면 돼. 전략의 천재답게. 오케이. 오, 야, 이거 이기는데? 트럼프 취임식을 기념해서 내가 오늘 이거 잡아줄게. 미국 잡아줄게. 야, 이거 된다. 된다, 된다. 이거 된다. 되고 말 거야. 여기 두 개가 51. 이거 괜찮은데요? 경전차? 나쁘지 않은데? 저기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잡으면 돼. 여기 봉쇄하고 이거 싸먹고. 오케이. 어, 공장 또 추가됐어. 요거 한 줄씩만 추가하고 요거 한 줄 줄이자. 그리고 비행기도 하나 만들고. 어, 많이 추가됐나 보다, 공장. 아, 뺏었나 보다. 아, 이제 뺏었나 봐. 와, 와. 여기 미국 땅을 계속 뺏고 있어요. 대박, 대박. 잠깐만. 아직 미국이 정신 차리기 전에 조져야 돼. 정신 차리기 전에 조져야 된다고. 분단을 시켜야 돼. 후퇴시켜야 돼, 후퇴시켜. 여기 끊어야 돼. 끊어버려. 오케이, 오케이. 어, 두 개 또 나왔다. 또 나왔어. 추가. 끊어버려! 전주차로 끊어버려! 저게 뒤를 봉쇄해! 못 도망가게! 갇혀! 전차도 있다! 전차도 있어! 가다 버려! 빨리! 됐어! 어, 공장 또 나왔어! 공장 또, 야! 이거 되겠다! 한 줄. 수리. 얘들 싸먹었죠? 싸먹어버리고 전차